김태희와 양동근의 만남, 그랑프리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김태희입니다. 양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부터 김태희의 기수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그랑프리. 더불어 양동근의 전역 후 첫 작품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 남자배우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정말 우리가 스타트업을 원하게 일단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사실 이제 작품하면서 상대 배우랑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고 서로 편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희 군. 아, 군이요? 태희 양 옆에 있으면 네. 얼굴도 이만한데 여기 네. 이만한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모니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제 나는 받아들여야죠. 이제 예, 이렇게 예. 영화에 나오는구나 이제. 네네. 아 그게 그런 작품이었죠. 이 네. 작품은. 양동 씨 질문이 작품을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라고 했는데 그런 예. 의미 이제 그런 의미였군요. 이제 막 벗겨지고 이런 의미 벗겨지는 의미 예, 예. 그런 의미로 예. 현실로 예. 다가오는 아저씨 다가오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겠고요. 양동근에게 그런 의미를 안겨준 그랑프리. 그러나 양동근은 김태희와 함께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보다 더 강렬한 키스신을 경험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확실히 능가할 것이고요. 처음 시나리오상에서도 그랬고 제가 먼저 예, 이렇게 직접 다가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 부끄러웠습니다. 사고로 말을 잃고 좌절에 빠진 김태희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양동근과 함께 여기서 최초로 그랑프리 우승에 도전하는 영화 그랑프리는 오는 추석 개봉 예정입니다. 널.